예, 저희 소개해 주세요. 신입 후보. 막내가 먼저. 오, 저도 한국 좋다. 벌써 다 전해져 있어. 신혼 부부 일기 미루리입니다. 네. 일 때문에 바빠서 미루고 피곤해서 미루고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다 보니까 이 미루리라고 정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콜택시입니다. 콜택시? 네? 콜택시요? 언제든 대기하고 있고 하지만 부르지 않아서 계속 대기하고 있는 콜택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혼부부 일기 파리파리입니다. 저는 좀 빨리빨리 끝내길 원해서 파리파리입니다. 파리파리입니다. 신혼부부 일기 구미호입니다. 네, 거리가 없지만 네. 구미호처럼 매혹적이고 그렇지만 위험할 때가 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 괴롭힐게요. 귀엽다, 귀엽다. 반갑습니다. 되게 나오기 힘든 자리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 보면? 근데 저분들을 나쁘게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저분들이 특별한 게 아니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저런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 진짜로 저분은 용기를 내고 나오신 거예요, 진짜로. 계속 미루고 뭐 때문에 미루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자체가 되게 좀 어색하게 네. 느껴질 남이 수도 있고 남이 그렇죠? 돼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온 진짜 어찌 보면 찐 사랑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연애 때 뭐 왔나봐요. 테이블. 현관 앞 테이블. 질문 카드가 있습니다. 거실로 가져와서 번호 순서대로 거실로 가져와서 번호 순서대로 카드의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카드. 아까 거기서 카드의 질문에 좋은데요? 이거 궁금하다. 그렇죠. 좋다. 저는 뭐 전화 하나 까겠습니다. 야, 오늘이 저희 마음껏 아니 또 하필 토끼가 토끼네. 네. 누구야? 저거 솔직히 누가 붙였어? 괜찮죠?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미리 주문다. 근데 진짜 혼자만 고민하다가 다 같이 고민하면 좀 든든할 것 같아요. 네. 든든하죠.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질문 되게 많네요. 1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번이요? 1번 여기 뒤에. 마지막 키스. 마지막 키스는 언제인가요? 궁금하다. 다들 고민하시는데요? 마지막. 저번 주야. 어우. 2주 됐나? 괜찮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장난치다가. 이렇게 넣었어. 그게 끝이야. 이거 키스가 아니죠. 장난 말고, 장난 말고.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아예 안 날 줄. 이야, 너무 없나 보다, 진짜. 키스 뭔가 약간 좀 뭔가 좀 이질감이 드는 지금 그런 단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뽀뽀는 약간 많이 하니까 그게 약간 키스처럼 되는 것 같아요, 와이프한테. 키스는 뭔가 약간 좀 농염하죠. 분위기가. 마지막 키스는 언제인가요? 언제일까? 여기도 오래 고민한다. 정말 기억이 없어요? 뽀뽀랑 키스 다른 거죠? 그러니까요. 키스는 기억이 안 난다. 저도 키스. 네. 저도. 이건 좀. 야, 1번부터 패스야? 근데 저분들이 특이한 게 아니라니까 저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쵸. 아니, 근데 진짜 또 뽀뽀랑 키스랑 다른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 봐서는 정말. 할 정도는 진짜로 안 한 거네, 진짜. 사실 저도 막 뽀뽀는. 뭐 뽀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뭔가 의식처럼 인사처럼 박수 치듯이 그래요 박수 치듯이 어제는 이제 갔다 와 이렇게 뭐 박수 이렇게 치듯이 갔다 와 이렇게 인사 아예 한 번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한 번이면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어쨌든 목적이 있어야지 키스를 하잖아요 뭐 하기 전에 꼭 그래야 되나 이거는 그쵸 왜냐하면 그 키스의 질이 그 다음에 성관계 질로 연결이 되는데 키스
결혼을 하면서 바로 이제 성관계로 꼭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죠. 어떤 커플에게는. 그쵸. 그냥 정말 격렬하게 키스하고 그래서 오늘 낮에 그건 무슨 일이야? 차분하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정말이 신호를 정하는 건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키스할 때 아까 왼쪽으로 들어가면 오늘 그냥 키스로 끝내고. 그쪽에 알아서 하게 더해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아니 뭐 솔루션 줘야 되니까요. 더해요. 질문 되게 많네요. 이루리님. 내 남편과 사랑에 빠져 정말 순간? 이건 더 없을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나. 갑자기 정적. 보자마자 하는 사랑에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빠가 소개했는데 남편이 바로 사랑에 빠졌대요. 나도 보자마자. 남편 저를 3개월 동안 열심히 꼬셨어요. 정말 맨날 카톡 보내고 전 하루 보내 뭐 갖고 있는 매력을 다 보여줬어요. 마술도 보여주고 막. 그래서 저 그 순간에 아, 이 남자 진짜 나를 좋아하고 정말 나를 배려하고 진짜 챙겨주는 남자다. 또 잘생긴 것 같고.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남자 나랑 뭔가 맞는 것 같아. 그 습관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런 순간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지 않나요? 대부분이죠, 대부분.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 남편분 누구실까? 궁금하다. 그 원래 제가 재밌는 사람도 좋아하고 그리고 만났을 때 원래 제가 막 이렇게 활발하고 이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저한테 그만 좀 해 이렇게 저를 눌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더 해봐 막 이러는 사람을 만나서 그때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결이 맞는 사람 만났고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이상형이었어요?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여성미가 있는 남자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여성미가 1%도 없어요. 그래서 상남자? 상남자도 아닌데 근데 약간 애매한데 상남자는 아닌데 여성미도 없다? 그냥 사람 남자? 네 그렇죠. 남편이 기분이 나쁘겠다. 아 저는 네. 이 남편이랑 되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예요. 한 십몇 년을 제가 중학교 때인데 오빠가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어떤 운동하는 데서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맨날 귀엽다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너 귀엽다 이러면서 뭐 머리 때리고 가고 완전 드라마인데? 네,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그 오빠가 너무 멋있어서 계속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좋아하지만 약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냥 친한 오빠 뭐 이렇게 하고 흐지부지 끝냈는데 성인이 돼서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 오빠가 저를 이제 좋아해 주는 거야. 이제 여자로 보인다. 행복했겠다. 진짜 드라마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잘 시작. 그때가 제일 좋았지 않나. 되게 예쁘다. 되게 예쁜. 그렇게 만났어요. 청춘 드라마 같다. 저는 좀 연애를 많이 해보고 싶었거든요. 여러 사람도 만나보고 싶었고. 이렇게 슬퍼지죠, 자꾸 얘기하는데. 아, 근데 지금은 아무 미련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가지고 남편이 사귀서 그냥 좋아한다고 고백했을 때 안 사귀었어요. 계속 좋아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찼어요. 빵집에 데려가서 고백받고 또 차고 나 진짜 좋아요? 그래서 또 차고 너무 재밌었겠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좋아한다고 고백해주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딱 열 번째 되는 날에 이제 그만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귀게 됐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이 사람한테 확 빠지면서 뭔가 블랙홀처럼 그 전에 제가 따라다닌 시간이 좀 길었어요. 아, 사귀기 전에? 네, 이분세요? 엄청 맨날 네, 연락처 따기도 힘들었고 진짜 좋아하셨구나. 네, 그때 이제 네. 첫눈에 반해가지고 약간 이 여자는 결혼하겠다 이런 생각이 전 처음 들어가지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제 쉬고 계신 지금 아, 저 토끼분 이거 이제 후딱 까볼까요? 네. 자. 결혼 전에 얼마나 뜨거웠나요? 관계 횟수나 애정 표현 등 결혼 전 너무 중요해. 뭐 근데 아내도 사실 뭐 그렇게 요구를 한다거나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이제
처음에 그 에이 아이야 봐 아이 에이 맞춰 보자 뭐 근데 이제 자기도 나름대로 장난을 가장해서 마음을 표시한 건데 저는 이제 또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그냥 웃으면서 끝나버리고 뭔가 이게 너무 장난으로 좀 이게 내가 치부하지 않았나. 아 그래서 안 돼요. 곧 진심이었을 텐데. 그럼 이게 안 돼요님의 문제인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뭐 서로가 문제가 있다 뭐라기보단 그냥 제가 문제다. 저는 사실 와이프가 이제 저와의 관계가 좀 이렇게 신세계였나 봐요. 저 칭찬하는 거 아니고 본인 토끼라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관계라는 게 이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뭔가 그런 걸 이제 자기가 깨달았대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막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이렇게 막 요거트도 사오고 막 오일도 사오고 오늘은 뭐 부어볼까요? 하면서 오늘 뭘 부을까요 오빠? 하면서 막 내일 뭐 사올까요? 막 그 정도로 막 너무 재밌어하고 신나하고 그랬는데 진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 첫째가 생길 때까지 그렇게 논 거예요. 딱 첫째 낳고 나서부터 저는 이제 현저히 훅 떨어졌죠. 관계가 돼지토끼님께서 아니, 서로. 아, 서로. 근데 서로. 애들 키우느라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그래.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바로 이제 2년, 애가 이제 두 돌 지내는데 또 둘째가 나오니까 또 한 5, 6년을 그렇게 지내면서 우리가 그랬다고?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너무 이제 지금 안 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렇습니다. 저런 문제 커요, 맞아요. 저도 이제 돼지토끼님이랑 네. 조금 비슷하듯이 저를 만나고 이제 그런 걸 조금 느낀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게 있을 때니까 내가 막 굳이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또 그런 건 있었어요. 이제 와이프가 원하는 거랑 제가 원하는 거랑 제가 그 와이프한테 잘 못 맞춰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자신감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 본인이 그것도 네. 중요해.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너무 제 스타일대로만 한 것 같아서. 네. 저는 하자. 일단 하자. 근데 이제 와이프는 이제 그 분위기가 엄청 중요한 거죠. 네. 아, 그렇지. 그럴 수 이제 있죠. 그런 거를 제가 조금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줄어든 것도 있지 않나. 되게 솔직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나니까 다행이네. 그래서 예. 그런 것 같아요. 내 아내를 동물로 비유한다면? 도영이 동물? 전 토끼? 전 고양이. 고양이? 네. 그냥 하는 짓이 귀여워서. 귀여워서. 깜짝깜짝 뛰어다니는 거. 토끼. 토끼. 고양이. 네. 수사자. 수사자예요? 암사자로 수사자. 암사자 말이에요. 수사자. 이유는?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그게 심해지더라고요. 오빠 어딨어? 집이야? 하면은 차 끌고 와요. 그래서 딱 그냥 과정 없이 딱 그것만 하고 매트 입고 간다?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눈물 감싸. 이게 뭐야? 저런 반대. 나 이러려고 만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아 반대네. 뭔가 숫소사 맞네. 저래 생긴 궁합이 중요한 거야 이래서.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좀 그 과정이 필요한 스타일이거든요. 그 분위기, 무드. 제가 딱 들었을 때 공감했는데 바로 반성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치료가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잘못하고 있구나. 맞죠? 아이 잘한다. 어떤 시그널을 축복한다. 부부 관계죠? 전 없습니다. 부부 관계 좋은 어떤 시그널 하자는 그런 거. 시그널. 형님 얘기 말로 오늘 어때? 오늘 할까?
말로만. 아 그냥 어 가자 하면 그러면 오케이. 어 하자 그러면 진짜 해? 아 진짜 해? 그러면 아니야? 진짜 어 해 이러다가 엉거주춤 벗으면서 아, 해 하면서 진짜 아, 할 때도 있고 어. 찜찜한 거지 서로 아, 진짜 하나 이러면서 누가 끝까지 가나 누가 거절하나 할 때까지 안 하고 할 때도 있고 근데 거의 안 하죠. 저 비슷한 거 같아요. 그냥 오늘 하자 이렇게 하고 오늘 하자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엉거주춤 할 때도 있고 응. 약간 진짜 비슷하게 오 어색하게 오 이분 남편분 누군지 왠지 알 것 같아. 지금 의무감은 있으니까 이게 서로 거절하면 안 되겠다 안 되니까 없어요. 저 기다리고 있어서 모르는 척하면 저 진짜 아니야. 근데 네. 완전 의무 방어전 같은 느낌이잖아요. 진짜 이거 부부감 대신 내 남편은 나 이게 얼마나 먼저 하는 것 같나요? 오, 질문 재밌는데 이거 궁금하다. 근데 남편은 말은 되게 예쁘게 하는 편이에요. 그게 진짠지 가짠지 나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아 오늘 당신 너무 예뻤어. 너무 아름다웠어. 아름다웠어. 아, 이게 립 서비스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말만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남편 거짓말할 때 느낌이 오잖아요. 거짓말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 아 진짜? 이 말을 할 때는 모르겠어. 너무 예뻤어. 되게 좋은데? 너무 예뻤어. 아름다웠어. 이런 얘기를 하는 남자가 많지 않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빨간색으로 가져왔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냐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바꿔야 될 것 같네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만족하는지. 물어보고 한번 네, 얘기해보자고. 네,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잘 솔직히 안 나눠. 맞아. 네, 막 진지하게 좀 얘기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래, 맞아. 어떠세요? 네, 확신이 있으세요? 네. 전 대만족 갈 것 같아요. 아, 남자분들 생각은. 대만족이네, 대만족. 저는 이것 때문에 나왔어요. 아, 진짜. 저는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만족을 시키려고 반대. 그러니까 예, 네, 저는 그러니까 만족을 받았다가 없고 저는 어떻게 만족을 시켜야 되냐는 생각을 항상 네. 스킨십은 와이프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작은 제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그러면은 자기 스트레스가 더 쌓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뭘 그러니까 가만히 저 혼자만 갖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이러면 너무 죄인 같은 거예요. 와이프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한 번은 얘기를 진짜 아니 근데 이건 전혀 부끄러운 내용이 아닌데 오히려 제가 지금 부끄러워해야지. 이거는 아내에게 내가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막 하는 거라서 그래 맞아. 오히려 그거는 저는 큰 그러니까 제 마음이 와 와이프를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와이프의 가 만족 못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압박감이 저는 좀 그게 있어요. 부분에서 너무 이타적이었던 거죠. 네, 네, 이게 있어서 저는 이거를 좀 풀어야 돼요. 저는 그렇죠. 네, 그래야죠. 네, 건강한 관계가 되려면 저는 사실 이제 전 좀 오래 쉬어서 최근 그런 그건 없지만 제 기억에는. 진짜 와 사람이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나 싶은 그때 자기 자랑이네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 진짜요? 아 진짜. 아 진짜. 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을 정도.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사회에서 쓰임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게 언제? 좀 됐어. 형님. 네. 아 저는 사실 진짜 모르겠는 게 저는 와이프가 이게 좋다는 표현인지. 아닌지 저는 헷갈리는 표현을 하니까 와이프가 와 이거 완전 이 친구 오늘 엄청 만족할 것 같은데 싶으면 다른 단어를 안 써요. 와이프가 어우 개운하다 이래요. 네. 어우 너무 개운하다. 아유 개운하다. 이게 뭐지?
정말 속사자. 좋았어? 아유, 어우, 개운해, 오빠. 아니, 좋았냐고. 아, 너무 개운해. 그냥 그래가지고. 사실 그걸. 그게 네. 좋은 표현 아닌가요? 오, 완전 좋은 표현이죠. 개운하다는 건 좋은 거죠. 어, 네. 그렇죠. 개운하다는 거. 시원하다. 좋은 표현인가요? 네. 어우, 그러니까 막 그런 약간 그 아저씨 같은 네. 소리예요. 네. 아우, 아우, 개운해. 네. 탕에 들어가서 어, 네. 좋다. 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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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망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호한 표현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개운하다가. 아니, 진짜 개운한 거예요. 이제 어떤 여성들이 그 절정에 올랐을 때 절정이 보통 성기에 피가 몰렸다가 빠져나가면서 오르가슴에 오르는 게 절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온몸에 있는 세포가 다 치유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땀이 쫙 나면서 개운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아, 여자들은 그렇게 느껴요. 일리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네. 신이 준 최고 그 감각의 희열. 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자는 아까 그 말이 예쁘다.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아름다웠어. 대부분 남자분들이 그런 걸 좀 잘 못해요.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남녀가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게 뭐 여자들은 많은 대화 끝에 잠이 든다거나 이러고 싶은데 신기하게 남자분들은 조금 잠이 훅 들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남자들은 이게 그 흥분하는 이게 약간 이게 주기가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전이 후이 중요하다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우리 전이라는 거는 남자들은 이미 그 자기 여자친구라든가 애인을 만나러 갈 때 이미 마음속으로 전일 다 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다 생각이 되는 거죠. 아니, 회사에서 일하면서 야, 오늘 저녁 먹으면서 삼겹살 먹고 야, 오늘 막 와, 오늘 뜨거운 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 자기는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굳이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되게 부지런하네요. 하다가 이제 절정을 맞고 나면 급격하게 떨어진다. 거의 막 주식으로 치면 거래정지 수준에 이렇게 한 방에 상당되지는 않지만 호르몬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씩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방에 없어져버려요, 이게. 되게 다르구나. 내 아내가 가장 섹시해 보일 때는 언제인가요? 저는 사실 거의 365일 그래요. 아, 진짜? 섹시해 보여요? 뭐, 항상 섹시하게 조금 의상도 자기 그냥 프리하게 입는 편이고 저희 와이프는 그냥 섹시한 옷을 입진 않는데 원래 몸이 이뻐서 아 원래 섹시하죠. 네. 또 다 자라기는 또 봐도 몸이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뭐 수영복을 입거나 뭐 옷을 그렇게 입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네. 패딩을 입어도 와 섹시하다. 아 그건 아닌데 비율도 너무. 저는 사실 와이프가 뭐 집에 이제 외부인이 없으면 무조건 벗어요. 와. 그래서 그런 데서는 저는 매력을 못 느끼는데. 뭐 섹시한 옷이라기보다 좀 정갈한 옷. 스타킹까지 잘 신고 그래서 뭔가 제가 입고 뭐 할 수 있는 게 좀 허리가 많은 느낌이면 각자 취향이 있는 거죠. 그쵸. 저걸 다 이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다들 있잖아요. 아니,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거야. 취향 맞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되게 중요해, 진짜. 네.